몸이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전신을 이용한 간단한 전신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뛰었다가 아예 옆으로 뛰어서요. 이렇게 매트 옆으로 이동하면서 뛰시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몸이 무겁거나 약간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옆에 옆으로 뛰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뒤로 몸을 뒤로 뻗어서 이렇게 본인이 힘들어서 그렇게 교차로 이렇게 오. 뒤로 왔다가 네. 다시 옆으로 왔다가 네. 굉장히 다리가 아프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 보이네. 요거를 다섯 번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왔다가 네. 돌아오는 게 한 번이거든요. 네. 다섯 번만 하셔도 충분히 힘들어 봤습니다. 네. 알았어요. 예, 말을 못하면 이거 의미가 예. 샬롬, 당신의 건강 챙기는 건강전도사 아나운서입니다. 샷! 방금 이 동작은요, 층간 소음 때문에 신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하지 않는 걸로 하시고.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은 방금 우리 유미가 보여준 운동 중에, 기본적으로 지금 하신 운동이 이제 전신 운동이다 보면 전신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머니.